왜 울라 그래요 벌써부터. 날씨도 좋구만. 아, 근데 날씨는 봄 날씨인데 엄마 마음은 너무 겨울이다. 추웠고 참 답답하다. 왜 답답한 거 보면 엄마가 나한테 오신 이유가 직구성 문제도 있고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도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우선 엄마 사주에 아들이 있으셔야 될 거예요. 네. 아들 두셨어요? 네,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사주 뭐 모르는데 아들들이 공부하고는 연이 없어요. 아들들이 공부하고는 연이 없고요. 무엇 하나 미안해. 뭐 자식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닌데 빠릿빠릿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독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크게 말썽 피는 것도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더 천불 나겠어요, 엄마. 네. 엄마만 애 같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러한 아들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에 관계된 문제인데, 네. 지금 뭐, 근자에 이동하신 일이 있어요. 아, 네. 작년 6월에. 제가 미용실을 하나 했거든요. 아, 작년 6월에? 네, 네. 근데 그 이동한 그 건에 대해서 내가 이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시설을 했고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권리금을 준비해서 나오는 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엄마가 마음에 갈피가 좀 드실 일이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세 번째인데 내가 무슨 말 할지 엄마 짐작하죠? 네. 참, 이 서방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서방님이 미안한데? 내 나오는 대로 얘기하자면? 짐이야! 지금. 짐이야, 짐. 아주 그냥 큰 짐이야. 무거워. 내가 기대기는 둘째 치고 너무 내 등이며 양 어깨를 짓누르는 내 삶의 짐 같아요. 근데 그게 오래됐어요. 네. 적어도 한 5, 6년, 네. 7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네, 네, 그죠? 네. 이 양반이 우선 첫 번째 금전이 너무 박해할 거예요, 지금. 그때부터.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안 벌리면 좋겠어. 오히려 벌려서 손해나기 십상이고. 그리고 귀가 얇아요. 귀가 얇아요. 귀는 제가 얇아요. 그러면 부창부손네. 이 양반도 귀가 얇아요. 근데 이 양반의 그 남편의 장점은 사람은 그래도 뭐 폭력적이진 않아요. 네네. 유순해요. 네네. 아, 유순하고 정은 있어요. 그 맛에 사시기에는 너무 짐이 무거워. 너무 짐이 무거워. 네네. 자, 그런 형국으로 오시지 않았나. 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얼굴 보자마자 내 마음을 아시겠지 하면서 갑자기 눈시울이 빨개지니까 제가 좀 더 웃자고. 우선은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네, 네. 자, 우선 터를 볼 것 같으면 네. 엄마가 있는 자리가 우선은 평수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한 15평 이쪽 네, 저쪽으로. 네, 네, 네. 그리고 양옆에 샌드위치 상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 상가들이 네,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런데 그 상가가 점포가 한 4개 정도 있을까? 4칸 정도 될까? 네, 그 정도 되는? 3칸에 옆에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3칸이면 하나는 조금 평수가 넓을 거야. 네, 똑같은 평수로 할 것 같으면 4칸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3칸이라고 하면 한 점포가 평수가 넓지? 네, 그런 그 건물에 가 계시고 아 대로변이기는 하나 이 대로가 작아요. 네, 2차선이거나 뭐 한 3차선이거나 조금 3차선까지는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되게 좁은 대로변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동인구가 없지는 않아요. 무슨 시장통인지 네, 번화가 번화가에 있고요. 그런데 엄마가 가시던 그 해에 작년에 서쪽 방향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방향은 잘 몰라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은 방향에서 내가 얻고 들어가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동하는 방향에서 얻고 들어가는 게 없었고 두 번째는 그 터가 장사가 안 되는 집들이 아니에요. 옆에 이렇게 보면 다들 그런 대로 이렇게 장사가 돼요. 근데 나는 지금 단골 고객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어요. 작년 몇 월이었죠? 6월이니까. 6월이니까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첫 번째, 우선 내 실력도 부족합니다. 네, 엄마 인정할 건, 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네, 네. 우선 내 실력도 부족합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터에서 세요. 터가 세요. 터가 좀 물기운이 강해요. 수기운이 강한 터거든요. 수기운이 강하고, 약간 내리막이라고 해야 될까? 바람이 불면 저희 집 쪽으로 다 가득 쪽으로 다 조금 돼요. 이렇게 좀 고이는 터예요. 네, 네, 네. 이렇게 좀 물이 고이 물도 고이고 바람도 네, 고이고 네. 좀 고이는 터예요. 그래서 은퇴에 네, 가 계신 걸로 저는 이렇게 네, 네. 느껴지시는데 거기에서는 엄마가 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터를 좀 울렸어요, 안 울렸어요? 터가 세다고 고사라고 하시면 그렇지. 네, 네. 그래서 그 터는 내가 받은 만큼이에요. 지금 계신 터는 터가 지력이 너무 세요. 음터예요. 음터고 그리고 고이는 터기 때문에 내가 그 터는 조금 사람으로 말하자면 성깔이 더러운 터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터는 분명히 내가 간판을 대문짝만하게 해놔도 사람들이 지나쳐 다니지 흘러다니지 내 안에 고여지지가 않아요. 문 밖에서 네. 들여다보다가 자꾸 사람들이 다 가요. 네, 네, 네. 들어오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터전에서 내가 합수를 좀 받아야 할 게 있고요. 네. 첫 번째는 위치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상업성으로 위치가 나쁜 터는 아닌데 이유는 두 가지라는 거야. 내가 너무 쉬었든지 내가 실력이 부족한 게 있고요. 그건 네. 엄마가 세미나나 무언가 인간의 노력이 좀 필요하고 그거라 할지라도 우선 손님이 들어와야지 엄마가 뭐 그렇지. 재주를 부리든 뭘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손님이 밖에서 자꾸 보다가 나가는 형국으로 보이거든. 네. 흘끼들끼 보다가만 나가 들어오진 않고 들어왔다고 해도 또 그냥 네. 나가 이따 올게 하고 그치? 자꾸 손님이 나가! 문전에서 네. 나가! 터에서 내무는 거예요. 그래서 터를 좀 내 편으로 합의를 이루어 주실 것 같으면 나쁘지는 않다. 나쁘지는 않다. 아직까지 팔기에는 팔면 네. 또 손해잖아. 네. 조금 승산을 한번 걸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 얘기로 넘어갈 것 같으면 아들이 둘인데 아들 제가 보기에 공부로 풀어먹을 아들들이 없어요. 아들 둘 맞죠? 네, 네, 둘 맞죠. 근데 둘 다 뭐예요? 학교 어디 다녀요? 큰 놈은 지금 아직 지금 대학교 한 학기 더 다니고 있거든요. 무슨 학교? 무슨 과?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네, 네. 그리고 또 둘째는? 둘째는 이제 전문대 나와서 지금 직장 한 2년 기간제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구하고 있는데. 첫애가 몇 월 며칠이에요? 몇 살? 지금 쥐띠, 음력으로 하면 쥐띠, 예, 12월 5일, 27. 음력으로 12월 5일. 그럼 음력으로 쥐띠예요? 네, 음력으로 쥐띠. 음력으로 쥐띠? 예, 예. 양력으로는 소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래도 얘가 늦바람이 불든지 네. 아니면은 조금 욕심이 다른 때보다는 생겨요. 네. 욕심이 다른 때보다는 생겨서 무언가를 하려고 움직여지는 했거든. 네. 그런데 애기 자체가 기운이 너무 약해. 무슨 말이냐면 독한 게 없어요. 너무 독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먹지만 행동으로 옮겨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친구는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친구도 안 되고 사주를 보면 네. 장사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얘가 거짓말도 잘 못해요. 서글서글하지도 못해요. 그냥 숙기도 없고요. 네, 착하기만 네. 착해요. 네. 그래서 직장을 다녀야 되거든.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엄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오히려 이거는 좋은 얘기인 것 같아. 내가 지금 바라보는 내 아들을 상황을 보면 답답하고 빠리빠리 못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막연하고 미래가 그러시지만 얘는 33살, 34살 이때부터 직장을 잡아서 자리를 잡습니다. 직장 잡고 자리를 잡고요. 이 친구가 배우잖아. 네. 이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환란을 겪을 친구도 못 되고요. 네. 건강도 특별하게 그렇게 잔병치레가 많다든지 네. 뭐 이러지는 않아요. 네. 제가 보기에 네. 단지 하나
보통의 남자아이들, 요 또래 남자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막 남자로서의 그런 에너지가 못 느껴지니까 엄마가 보기에 답답하신 건데, 이 친구는 조용히 선비같이 직장 잡아서 자리 잡아갈 친구예요. 오히려 조직 생활이나 사회 그 대인관계가 튀지 않기 때문에, 묻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할 친구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미리 앞서가는 마음에 걱정을 하시는데 내려놔도 될 것 같고, 이 친구가 올해 또는 내년 상관으로 무언가 자격증을 딴다든가 무언가 학위를 딴다든가 증을 딸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평생 풀어먹지는 못해. 평생 풀어먹지는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착실하게는 살아갈 친구다. 살아갈 친구다. 그러니까 흐르는 대로 내비둬야지 얘를요 이렇게 타박하고 너는 왜 다른 친구들하고 그렇지 못하니 이렇지 못하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요 실수를 해. 아무것도 못해요. 가만히 내비로 둬야 돼. 내 속은 터지겠지만, 엄마 속은 터지겠지만. 그래서 얘가 자리를 못 잡으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30대부터 얘는 직장 잘 잡고, 지가 30 전에는 자기도 막막해요. 우선은 내가 하던 거를 마무리를 지어서 그걸로 가보기는 할 거예요. 가보기는 할 거지만 그게 현실성에서 많이 내가 살아가는 데 큰 방향성을 못 잡는다라는 걸 스스로 알고 나면, 그러고 나면은 이제 직장을 잡아서 착실하게 자기 자리를 앉을 아이예요. 그러니까 엄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둘째 아이 보겠습니다. 몇 살이죠? 24살. 음력 나이로 24살. 그리고 범띠. 라고 음력 나이로 24살이면은 저기 토끼띠인데? 아, 토끼. 그러면 25시. 25세 10월 23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재물은 좀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얘는 갖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친구는 좀 나태한 게 있어요. 근데 내가 궁하면은 움직여요. 움직이지만 내가 또 안 궁하면은 안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아 이놈이 잘할 것, 얘는 좀 처대랑 다르게 뭔가 빠리빠리 잘할 것 같은데 꾸준하게 못하고 또 이렇게 있거든. 원래 이 친구가 그래. 엄마 있잖아, 호랑이는 아무 때나 사냥하지 않거든. 배고플 때만 사냥하거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내가 부모복을 좀 끼고 났어요. 부모복을 좀 끼고 나서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많이 그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는 형국이에요. 엄마 나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학원을 다니거나 미꾸녕을 대줘도 둘째한테 더 많이 대주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얘는 욕심은 있는데 그 욕심을 아직까지는 스스로 풀어먹기 보다는 부모님한테 받아 나오는 형국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얘 역시도 얘는 좀 활달하기는 해요.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없고 친구나 선후배 관계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하나 딱 이거다라는 방향성이 안 보이니까 엄마가 혹시 아빠처럼 될까봐 미리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10월에 23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금전으로는 집앞벌이는 항상 있어요. 딱 어른들이 쉽게 말하는 집앞벌이는 갖고 있는 아이. 근데 큰 욕심이 없어. 이게 내가 무언가 좀 될 때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마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뭐 좀 될 때 얘가 그냥 이렇게 이 정도에서 만족 이런 식인 거거든. 이런 식이. 그리고 얘가 공부를 해도 늦게 했어. 할 때 좀 더 해가지고 차라리 재수라도 한 번에서 4년제 갔으면 좋겠는데 아 나 이걸로 만족 이러다 보니 전문대 가고. 그러한 성향, 타고난 기질이고 성향인데 살아가는데 그게 이 친구가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자식 걱정은 조금 내려놔도 될 것 같아. 얘들은 세월이 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다듬어지고 그렇다고 이렇게 사회에 떠 있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할 친구예요, 엄마. 근데 작은 아들 같은 경우도 이게 좀 많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노심초사, 큰아들보다 솔직히 작은 아들 선생님 말씀처럼 작은 아들한테 더 많이 그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지금도 뭐 한 번씩은 하지만 그래도 가니까 못 믿어온 거예요, 제가. 지 혼자 이제 잘하고 있는데, 떨어져서 잘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고, 지금도 안 그래도 직장을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그만두고 지금 계속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이 이제 이거 배워 기술 배워보지 않겠냐고 말을 던졌는지가 좀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 생각해볼게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거예요. 뭐든지 배워보고. 얘는 지가 움직이지 않으면 등떠밀어서 안 되거든요. 아, 지가 그래요. 아쉬워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노력하거나 움직이지 않아도 집앞벌이는 항상 깔고 있어. 단, 이 친구가 어려서부터 이제 잔병치레가 네.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를 볼 것 같으면 얘가 태어나고 4년 안팎에 집안에 누가 상인하셨어요.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네. 기억나요? 저 시할아버님이 돌아가셨죠. 그쵸. 네. 그래서 어릴 때 항상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네. 특히 이렇게 조상복을 갖고 있거나 가물기가 있는 사주에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특히 138 해가지고 얘가 약간 인동살도 있기는 한데 그게 되게 강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조상 가물이 약간은 있는데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데 이런 친구한테 5세가 되기 전에 지금 집안에 상이 나면서 그 상문살이 아기가 맞아 있는 형국이거든요. 상문살이 맞아 있다 보니까 내가 6세, 7세 이때부터는 병이 생겨나는 거예요. 6세, 7세부터. 6세, 7세부터 그게 이제 병이 막 이렇게 태어날 때 그러다가 알았고 괜찮았는데 다시 6세, 7세부터 다시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는 엄마가 절에 가서 많이 좀 빌어주고 초를 좀 켜주면 건강운은 너무 걱정 않고 좀 빌면서 초키면서 가시면 되고요. 얘 진로에 대해서 명이 짧진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어가요. 명이 짧진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이어가는데 얘는 아쉽지 않으면 꿈쩍을 안 합니다. 근데 지 필요한 거는 어디서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 지는 편히 살아요, 엄마. 지는 편이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다들 이렇게 보면 큰아들도 지금 어쨌든 임용고시 준비하고는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또 여자친구가 있어서 만나고 이러니까 저는 막 답답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고시원에 들어가가지고 그 시험 칠 때까지 나오지 말래 이런 소리까지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무슨 시험을 볼 거고 그리고 증은 딸 거예요. 근데 그걸로 한번 나아가는 보겠지만 사회 밖으로 나아가는 보겠지만 아 이게 아닌가 봐 우선 다 포기하고 새로운 길로 갈 거다. 그게 30대라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지금 현재 상태에는 자녀에 대한 걱정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기는 하지만 오히려 큰아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간만이 해결할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 잔병치레가 있다고 해도 이 아이가 명이 짧지는 않습니다. 단 조상의 가물을 타기 때문에 내가 그 원치 않는 기운을 받아 나오는 친구. 그래서 이 친구는 어려서도 상문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일찍이 자꾸 잔병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초를 밝히면서 건강을 빌어주면서 가야 되는 친구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으로 넘어갈게요. 이 양반은요, 관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 몸담고 계셨어야 될 뿐이에요. 직장에 몸담고 계셔야 되고요. 이 양반이 이제 40불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자리가 뜨기 시작을 해. 39 후반부터 뜨거든요. 39 후반부터 내가 멀쩡한 자리에 자리가 뜨기 시작을 하면서 아마 직업이 한번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직업이 혹시 자영업이거나 뭐 그런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요. 너무 늦게 터요. 근데 재물이 없는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부모가 너무 박하지도 않아요. 사실 뭐 논대기가 있던 산대기가 있던 간에 없다고? 논대기가 있던 산대기가 있던 간에 그래도 내가 부모가 뭐가 있기는 있어요. 부모가 다 이제 시어머님만 계시는데 시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지금 원룸에 계시거든요. 저희 집에 계시다가 신랑하고 또 안 맞아서 나가신 처음에 처음에 이 사람이 그 처음부터 이 시집이 그게 전혀 없었던 게 아니 그걸 팔면 이렇게 자꾸 팔면서 없어진 그거 왜 팔았어요? 그거 팔아서 어쨌어요?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이제 새 아들 키운다고 또 낮춰가시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팔면서 자꾸 아들한테 가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받았잖아. 어쨌든 지금 현재 없는 거지. 근데
그 자라고 이제 그 할 때 그랬고 그냥 결혼할 때 받았고 어쨌든 받았잖아. 내가 부모한테 받은 게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타고나기를 재물이 없는 분은 아니에요. 없는 분은 아닌데 이 양반이 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조직 생활이나 월급을 받으실 것 같으면 내 타고난 재물에 내가 안정적인 수입으로 조금 평탄히 가실 텐데 이게 서른아홉 마흔에 생각지 않은 이동수가 들어와서 직업이 바뀌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나한테 맞지 않은 옷을 입어서 버거운 환란 시기 특히나 44살은 어찌 보냈을 거야 라고 해요. 44살에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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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이 한없이 나가 한없이 나가고 그게 오히려 47에도 또 한없이 나가요. 44부터 47은 재물이 자꾸 막 구멍이 어디야 막 스폰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뭐만 하면은 재물이 푹푹 나가요. 푹푹푹 나가요. 그러는 동안에 엄마가 마음고생은 좀 크셨을 거고. 그런데 이분이 40대 환란을 많이 걷어가요, 지금. 40대 환란을 많이 걷어가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그래도 사람들이 좀 들어오는 형국이고 인맥이 넓혀지는 형국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활동성과 힘을 얻어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음력으로 3월이에요. 3월이기 때문에 4월, 5월 지나가면서부터 6월, 왜 생일이 9월이고 하순에 들어있거든. 4월, 5월 지나가면서부터 이분이 점차 하는 일이 조금 이제서 안정화로 접어드는 시기 그동안에 40부터 지금까지 작년까지 많이 금전으로 힘드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안정화로 접어드는 시기가 왔다라고 할 거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당장 이분한테 관제가 걸릴 일은 딱히 없습니다. 관제 뭐 염려 두지 없죠. 그리고 사고수가 특히 걸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왜 이분한테 술 냄새가 나지? 매일 술 마시고 근데 있잖아 체질적으로 술을 먹겠어. 그 술을 먹다 건강이 어떻게 잘못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술 잘 먹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상에도 문제는 없을 거다. 그동안 금전적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부터 거의 끝나가는 거다. 문제는 엄마가 계신 터. 터는 좀 울리고 합수를 받는다면 그건 역시도 이제 풀려나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게요. 엄마. 고맙습니다. 진짜 미치겠다.